근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네. 답답해. 이거 뭐 피도 안 통하는 느낌이야. 선생님 도와줘요.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. 메가스타디 킹콩입니다.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다고 해서 수능 잘 보는 게 아니에요. 답답하죠. 혈기왕성한 청소년입니다. 그래서 가끔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도 쐬고 심호흡도 잘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메가스타디 킹콩이 여러분에게 체조 동작을 가져왔습니다. 같이 해봐 주실 거죠? 자, 이제 킹콩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체조는 이름이 꽈배기 체조입니다. 꽈배기 좋아하시죠? 이게 설탕 막 뿌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꽈배기를 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 상체를 꽈배기처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꽈주는 체조입니다. 그 방법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발을 어깨 넓이로 이렇게 편하게 벌리고 자 어깨 힘은 빼고 이렇게 발을 양파로 쭉 벌리고 90도로 이렇게 앵글을 잡습니다. 자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꽈배기처럼 다시 왼쪽으로 한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팔을 다시 펴고 차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쭉 척추를 중심으로 꼬는 겁니다. 발을 이렇게 짠 90도 한 다음에 아까는 오른쪽으로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 왼쪽으로 천천히 자 이게 뭐가 힘들까 싶겠지만 진짜 해보면 이게 좀 힘들어요. 다시 오른쪽으로 천천히 계속 돌리고 이렇게 차려.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체조 이름은 꽈배기 체조였습니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분 전환에 정말 좋아요.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 상태가 수능 시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요?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시험을 보려면 많은 집중력과 좋은 컨디션이 요구됩니다. 지금껏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 킹콩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 많은 노력이 높은 점수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저 킹콩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지금까지 배웠던 체조 영상을 저랑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서 컨디션을 한번 끌어올려 보시죠. 다 힘내라 힘내 수험생 모두 파이팅 할 수 있어 우리 수능 대박 힘내라 힘내 수능 그날까지 힘내 함께 메가 스터디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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